번은 현금을 5억을 줄 테니까 해달라고 했었고, 네. 한 번은 10억을 줄 테니까 저거 이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아까 그 김노아 쪽에서 제시했던 거, 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냥 제 그냥 생각이에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김노아. 대표장님도 생각, 저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일총의 큰 힘이 될 것 같고, 한일총을 제대로 한번, 어려울 때 한번 탁 이렇게, 그 아무래도 어려울 때 돈 받는 사람 안 잊어버리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의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폭로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기도와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뜨거운 첫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시작하자 주님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점점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의 명예, 권력, 사람 수, 그리고 특별히 돈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뜨거운 첫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가 한 반면, 특별히 한국교회 권력층에 있는 목사님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한 교회를 억울하게 이단 시비를 겪게 하면서 그 교회에게 빼앗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돈에 눈이 멀어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2023년 한기총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기총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한기총에서 명백하게 이단이 아님이 밝혀진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 한기총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시 한번 사랑하는 교회를 이대위에 올리고 그 이대위에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내달라고 협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대표회장이라고 말하는 자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한 교회를, 그것도 명백히 거짓으로 이단이 된 것이 드러나서 이단이 풀러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돈을 뜯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총 회장이 한 교회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2-3일 전에 이제 이대위원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내용이 조금 심상치 않아서 그래서 뵙자고. 예. 그 목사님 문제가 상당히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 목사님을 뵙자고 한 거는, 결국은 우리 한기총이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가 좀 힘들, 갈수록 좀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목사님께서 어떤 용단을 내려주면 더 좋은 방법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뵙자고 한 거거든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목회도 열심히 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괜히 시비가 돼가지고 좀 조용한데, 이대위에서 다루게 되면 이제 또 시끄러워. 한국 교회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좀 대화해서 그냥 방법을 찾아보라 내가 얘기를 했고. 왜냐 그러면 이제 나와서 하게 되면 언론에 이제 또 오르고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 되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피해 보는 쪽은 나오면 이제 목사님 피해 보는 거죠. 그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려고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했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안고 간다. 그럼 변목사님이 계시면서 우리 한기총 무슨 이익을 보냐,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데, 옛날에는 내가 들어보니까 증강원이가 돈도 많이 가져갔다 소문도 들리고 소송도 하고 있는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그거를 애국운동을 위해서 그 전부터 보냈던 거였고요. 애국운동하는데 개인한테도 가는데, 한기총에 내가 옛날 물어봤어요. 한기총에다가 그러니까 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기총이 우리 변목사님을 안고 가려고 그러면 그는 그만큼 부담이 있어갖고 한기총 어려운데 그럼 변목사님이 한기총에는 뭘 해준다 나한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까? 아프리카 선교하고 수많은 종은 구원하고 내 얘기가 좀 듣고 아니 어느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한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돈을 썼으면 됐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돈을 썼으면 됐지 무슨 한기총 회장에게 돈을 주어야 되고 이단 시비를 풀기 위해 한기총에게 돈을 내놔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대위에 있는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왜 돈을 내는 이야기로 흘러갑니까?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돈을 얻기 위해서 이단이 아님을 알면서도 돈을 뜯기 위해서 이단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사무총장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제 생각에는 회장님 말씀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한기총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한기총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서 거기에 저게 뭐야 그 어떤 계획을 좀 만약에 세워서 해주신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목사님 보시고 대표자님 보시고 뭐 참 아주 좋다고 하시면 그대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저기 그 김노환 목사 비서실장인 조홍식 목사가 전화가 왔었어요. 두 번을 한번 얘기했었는데 한 번은 현금을 5억을 줄 테니까 해달라고 했었고 한 번은 10억을 줄 테니까 저거 이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거절을 했거든요. 네. 책자까지 내가지고. 이제 대표회장님 여기 지금 5억 얘기도 나오고 김노환 목사 10억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지침을 주셔야 그래도 우리도 가서 그래도. 말씀을 회의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는 진짜 협동목회라서 부단임 목사도 있고 수석부 목사 물론 제 의견들을 거의 존중하고 특별한 일 없으면 다 따라옵니다만 그래야 이제 회의를 하지 그래서 결정을 하지 이게 지침도 없이 지금 보니까 뭐 아까 이대위원들 저기 기자들 20명 그러면 그게 사실 플러스 알파도 그게 얼마가 들어갈지도 뭐 제가 진짜 자연스럽게 대표장님 말씀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우리 기자들 웬만하면 저희 말 들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듯이 일부는 뭐 들을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회장님이 결정하시긴 어려운 상황 같네요. 그냥 저기 목사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제시해 주시면 내가 나쁜 것만큼은 좀 하고 가야 돼. 나는 더내 앞으로 더내 일이지만 저기 그냥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아까 그 김노아 쪽에서 제시했던 거 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냥 제 그냥 생각이에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김노아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배장님도 생각 저 정도로 생각하시고 우리 한기총의 큰 힘이 될 것 같고 네. 한기총을 제대로 한번 어려울 때 한번 탁 이렇게 그 아무래도 어려울 때 돈 받는 사람 안 잊어버리죠. 나중에 능력한테 몇 달 지내갖고 막 잘 돌아갔다 필요 없죠 사실은. 여러분 들을수록 충격적입니다. 정확하게 액수를 말하면서 5억 아니면 10억을 주면 2단 10에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2단이든 2단이 아니든 참이든 사실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한기총에 돈을 내주면 2단이 아니고 한기촌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이단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모습을 보고 다른 교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모든 사실을 밝히 알려서 한국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언론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기총 회장과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단을 풀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일단 저기 뭐야 한기총에 약속해 주시면 이대위원들하고 일부 언론인들 모두 모아가지고 조용히 그 인사할 수 있는 거를 좀 권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니 한기총하고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대위에서 딱 정리해서 예. 그렇게 우리는 한쪽에서는 우리 쪽을 그렇게 정리하고 했지만은 이제 그 이대위원이나 저희 언론 우리 기독교 언론인들 한기총하고 특별히 친한 언론인들 있잖아요. 그게 보통 지금 한기총에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는 기자들이 대략 한 80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 20명 정도, 20, 30명? 20명 정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정도 뭐 대충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독거리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제 공격이 와도 한계총에서 우리 조사한 결과 그건 아니다고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 이래서 조사한 결과 아니다고 하면 되니까. 그 공격 들어와도 이제 더 이상 이번에 상세 조사 다 받고 다 답변했다. 그럼 이제 끝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돈을 저렇게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자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자기네들에게 돈을 주면 누가 공격을 해도 자기네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면 누가 공격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한 교회를 이단으로 만들 생각이 있어서 이대위에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돈으로 한기총이 사용하고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한 교회를 이대위에 올려서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에서도 하지 않을 일이 2023년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언론은 쓰레기 언론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목사는 비겁한 목사입니다. 자기 교회가 아니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사랑하는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와 관련 없는 교회라고, 이 문제가 저희와 상관없는 교회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그 공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를 죽이고 있는 저 바리새인의 영과 서기관의 영을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어서 막아야 되며,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이 폭로되고 사실이 드러난 이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과 싸워서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잘못된 이단 시비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대 때 힘써 싸워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끝내는 자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실제로 목소리를 내주셔서,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 모든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낱 힘이 없는 전도사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주셔서 한국교회 이 더러운 모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